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레위기 10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의 두 아들 아담과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 성소 앞에서 죽임을 당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던 것 우리가 기억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 그것이 예배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예배의 성공자는 곧 우리의 삶의 승리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우가 왜 이처럼 죽임을 당했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치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명하셨다면은 우리가 따먹지 않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처럼 나답과 아비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고 죄의 삯은 사망이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레위기 10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집을 잘 지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집을 잘 지을 수 있고 우리의 교회를 잘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을 불렀을 때도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 이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야 되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일진데에, 그렇다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읽었던 제사장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먼저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속죄와 번제를 드렸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가졌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씻김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우리의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들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먼저 나아가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예배, 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왜 나답과 아비우가 이처럼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됐는가?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 말씀을 기점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려서 그런 죽음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절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일.
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포도주나 독주 이것을 입에 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시린을 향하여 포도주는 독주를 입에 대지 말 것을 명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던 나시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나시린으로서 술 취하지 아니하고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제사장을 향하여서도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포도주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술 취하거나 독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삼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흔들려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얘기하면은 저 성도가 시험에 들까,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 성도가 또 교회를 떠나면 어떨까, 이런 마음처럼 마음들이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하셨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른 말씀이, 바른 하나님의 뜻이 온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지도록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거룩함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됐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지 다시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함이 또 온 백성들 우리의 성도들 앞에 드러나게 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도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의 값은 사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포도주나 독주를 삼가라 말하였습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 이 술취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하였는데에 이 술취함으로 인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여 나도 죽고 백성들도 죽음에 이르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자리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깨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치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이나 교회나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니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세상에 영광을 드러내고 오히려 세상으로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외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기틀꿈 또 스틸베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교회들마다 위정자들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다시금 쓸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정신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구정이 다가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아버지, 이 구정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한 해를 계획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와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시간들 갖는 이때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구정에 별 큰 관계를 갖지는 아니한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먼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안부를 묻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저희들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남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치 아니하도록 주의 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아픈 모든 부분을 도려내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함 속에서 2021년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